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작가와 편집 기획자, 서점 주인이 그림책을 소개한다고 그림책 놓고 수다만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팟빵과 유튜브로 업로드하고 있고, 아이튠에도 업로드하고 되고 있습니다. 팟빵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작수사에 큰 응원이 됩니다. 첫 댓글을 써주시는 분께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댓글을 쓰신 분이 계셔서 제가 찾아가지고 그림책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잘 받았다고 인사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오히려 훈훈하네요. 역시. 진짜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봄이 왔어요, 김공공입니다. 표정은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오면서 좀 더운데? 막 이러면서 뭐 왔어요. 진짜요? 맞아요. 막말토끼입니다. 봄 춘자를 쓰는 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달보기도 왔습니다. 오랜만에 달보기가 왔어요. 와, 반가워요. 요새 작업하는 일하고 열일 중? 아, 네, 그렇다고 할게요. 포장. 자, 오늘은 키워드 그림책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빵! 빵빠라빵빵빵! 봄에 먹는 따뜻하고 푹신한 빵, 벌써 군침이 돕니다. 여러분은 어떤 빵 맛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또 이야기의 빵 맛은 어떨까요? 오늘 수다 떨 맛있는 빵 그림책은 2015년 구도놀이코 글그림의 윤수정 옹김 책 읽는 곰에서 나온 우당탕탕 야옹이 시리즈 첫 번째 빵 공장이 들썩들썩. 2015년 미로코 마츠코 글그림의 이기웅 씨가 옮기고 길벗 어린이에서 나온 내 이불은 바다야. 2015년 이석구 글그림의 고래 이야기에서 나온 두근두근. 2020년 와타나베 테츠타 글의 미나미 신부 그림 한미숙 옮김 천개의 바람에 할머니가 네모빵을 구웠대! 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다를 떨기 전에 차분차분 책 소개를 하고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죠. 차분차분 될까 모르겠네요. 제 막말토끼가 우당탕탕 야옹이 1권 빵공장이 들썩들썩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책이라 소개가 필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어. 난 진짜 이거 진지하게 본 적이 없어. 이 책은 이제 애 있는 집에서 유명하죠. 저도 이 책을 정말 많이 선물했는데 실패하지 않는 책. 정말 대부분 아이들이 좋아해요. 어른들도 저도 좋아합니다. 네, 어른들도 고양이 좋아하는 분, 빵 좋아하는 분 겹치잖아요. 고양이 좋아하는 분과 빵 좋아하는 분들. 정말 이 고양이들의 몸짓이나 이런 게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아이도 어른도 다 좋아하는 캐릭터물인데 이렇게 어른들에게까지 어필하는 그런 책이죠. 벌써 군침이 도네요. 고양이 8마리가 사실 그 일본 책에는 들고양이 군단이에요. 도둑고양이 군단. 그 시리즈 제목이. 우리나라에서는 도둑고양이나 들고양이 이런 말 어감이 안 좋고 군단이란 말도 별로 어감이 안 좋아서 이렇게 우당탕탕 야옹이 시리즈로 번역이 됐는데 얘들이 진짜 계속 뭘 훔치고 부수고 이런 도둑고양이 떼죠 사실. 그런데 뭘 훔치고 부수지만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멍멍씨네 빵공장에 먼저 제1 시리즈에서는 이 멍멍씨가 그리고 시리즈마다 회사가 달라져요. 그래서 재벌이라고 멍멍씨가 알려져 있어요. 어쩔 때는 뭐 기차 영화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뭐 어쩔 때는 횟집을 운영하기도 하고 뭐 이런. 아무튼 1편에서는 빵공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빵공장에서 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빵이 있는지 이거를 훔쳐봐요. 이 야옹이들이 낮 동안에는. 그래서 빵 저렇게 만드는구나. 쉽잖아. 쉬워. 야옹야옹. 늘이 투로 읽어줬거든요. 야옹야옹. 그 모든 대사에 야옹야옹, 야옹야옹 이렇게 이 붙는 것도 또그 맛이죠. 그래서 이 야옹이들이 밤이 되면 빵공장에 들어가가지고 낮에 본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한번 본게 제대로 되겠어요?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죠. 밀가루가 있네, 우유도 있네, 달걀도 있네, 야옹, 설탕도 있네, 소금도 있네, 그릇도 있네, 야옹야옹 이러면서 막 갖다 붓는 거예요. 밀가루 퍽퍽, 우유 컬컬, 달걀 톡톡 막 몽땅몽땅 넣어요. 몽땅몽땅 넣어서 이 커다랗게 부푼 빵 반죽을 화덕에 넣어요. 그러면서 아주 쉬운데, 아주 쉬워, 야옹야옹야옹 이러죠. 근데 이제 빵이 익어서 부풀어 오르는 게 보여요. 근데 뭔가 치익 덜컹덜컹 뭔가 걱정스러워요. 부풀어 부풀어 하면서 결국은 와, 화덕이 통째로 부푼다. 위험해.
하고 펑 터지는 이 펑 터지는 장면도 시리즈의 모든 책에 나옵니다. 공식이 아주 철저해요. 네. 그래서 이제 멍멍 씨가 잠에 깨서 그 소리 듣고 오고 빵 공장을 부숴버렸듯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빵이 만들어지고 그렇지만 따끈따끈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잘 구웠어 또. 뭐든지 많이 넣었던 이렇게 커다랗고 맛있는 빵. 그래서 반성해요. 이런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안 돼요, 야옹. 그럼 나쁜 짓 한 줄은 아는 거야? 알아요, 야옹, 야옹. 이것도 반복돼요, 매 모든 책에서. 반복하고 이제 수습을 해야 돼요. 이 커다랗게 만든 빵을 잘라내가지고 샌드위치 같은 걸 만들어서 빵 축제를 벌이고요. 그러고 이제 됐네요, 가볼게요 했더니 잠깐 거기서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하고 빵 공장까지 다 수리하고 야옹 씨는 확성기 들고 거기 똑바로 해! 이렇게 감독만 하면서 앉아있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계속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어딘가를 훔쳐봐요. 그리고 밤에 들어가요. 그래서 난리를 쳐요. 그래서 부수고 난리를 치고 걸려서 혼나고 수습을 하고 뭔가 축제를 벌이고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7권 카레가 보글보글까지 왔고 올해는 또 카레 아 뭐지 케이크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요 조금 한 6권 정도 가면서 약간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긴 했어요. 5, 6권 가면서 네 이제 작가도 약간 지겨웠는지 그 구조에서 한 4권까지만 비슷한 구조로 가다가 한 5, 6권부터는 조금씩 구조가 달라지고 새로운 캐릭터가 와서 긴장감을 더 조성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거 카레가 보글보글? 네. 이거는 호랑이가 등장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팥죽 할머니를 갖다가 쓴 거 아닌가? 카레와 호랑이. 저도 약간 생각났어요. 호랑이 같은데 되게 일본 호랑이 같아요. 눈 화장 안 게. 아니, 이 고양이들도 호랑이 줄무늬로 그린 거 봐. 뭐가 그렸어. 그리고 늘 먹을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책에서 왜 먹을 거가 나오면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참 처음에 보고 재밌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진짜 영리하다. 얘네 기획, 이 작가도 뭐 출판사도 막 정말 영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그 영리하게 설계하고 만든 게 또 즐거움도 주고 캐릭터가 또 워낙 사랑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오동통하고 배부른 고양이 캐릭터가 잘 몇 마리 시리즈가 일본 캐릭터물에 꽤 있잖아요. 되게 재밌는 것들 많은데 이건 또 이대로 성공을 거뒀죠. 근데 사실 네. 뭐 이런 비교하면 그렇지만 네. 이 군집 한 어떤 그 무리를 가지고 아주 잘 고도의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면 현혹되지 않은 인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책에서도 캐릭터가 이렇게 나오면 꼭 군단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일본 뭐 이렇게 완두콩도 이렇게 쭈루루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크레용도 이렇게 뚜루루루 이렇게 나오고 뭔가 단독 캐릭터보다는 군집을 해서 마치 아이돌 되게 12명 뭐 13명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문화가 거기서 왔구나. 군집 문화에서. 아 원래 아이돌 문화는 일본에서 왔죠. 하잖아. 얼마 전에 막 K-POP의 뿌리는 뭐 J-POP이니까 더 자부심이 있다. 누가 막 아라시에 있는 어떤 멤버가 그 얘기를 미국 쪽 인터뷰랑 하면서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어. 막 공분을 샀는데 아닌 건 아니지 또. 냉정하게 봤을 때 그들이 먼저 시장을 개척했으나 글로벌화된 거는 우리가 글로벌화한 거지. 이렇게 딱 맞아요. 나누면 좋지 않을까. 저는 캐릭터물을 사실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일본 쪽 이런 캐릭터물은 서사에 별로 무리가 없어요. 되게 자연스러운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촘촘하게 설계를 잘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막 그런 쪽으로도 어필을 많이 했었거든요. 책을 홍보할 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스럽잖아요. 아이들이 맨날 사고치잖아요. 또 반성하고 근데 또 내일 또 사고치고 그런 아이들의 뭔가 발달이나 뭐 심리나 아이들의 일상의 모습과도 되게 일맥상통하는 면에서도 되게 좋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좀 이렇게 사고치는 아이들 나온 건 애들의 교육상 좋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죠. 애들의 일상의 놀이의 모습, 애들의 성격, 지나친 행동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있기도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듯이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어른도 아이도 좋아하는 먹을 거, 고양이 막 이런 진짜 그 요소가 다 그리고 그림도 되게 디테일한 게 좋은 게 그 빵 공장 나왔을 때 빵
빵들이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는데. 정말 종류별로. 어, 저는 근데 이 영국식 빵이 되게 유명해. 어, 영국식 빵이라는 걸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얘네는 그렇게 파나 봐요. 얘네가 받아들여서 파는 빵들이 뭐 멜론빵 뭐 이런 게 되게 특징적이잖아요. 이런 식빵 형태를 걔들이 영국식 빵이라고 부르나 보죠? 아무튼 이런 캐릭터 부분에 대한 이렇게 얼핏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완성도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간결해요. 근데 배경을 보면 이 작가 그림 되게 잘 그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캐릭터는 굉장히 단순화시켰는데 배경은 되게 디테일해. 빵 부분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린 데다가 이런 질감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보일러 통에 이 막 들끓는 이런 질감적인 부분이야 이런 것도 진짜 공을 많이 들였어요. 이 중간에 펑 하고 터지는 게 반복되는 것도 아, 애들이 이때 완전 넘어가거든요. 이 펑 하면 깔깔깔깔 하면서 아니, 근데 그런 감정몰이가 서사를 물어 그러니까 무리 없이 감정을 이끌어내고 과도하게 어떤 상황을 버리지 않는 게 저는 이런 물의 되게 특징인 것 같아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그 전에 뭔가 시리즈 물들이 도토리 마을이나 이런 책들은 조금 착했죠. 그것도 네, 전 되게 사랑하지만 굉장히 교훈적이고 뭔가 어찌 보면 일본 사회가 바라는 뭔가 이상적인 어린이의 모습 이런 거를 막 직업정신 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도토리 마을도 그렇고 좀 착한 편이었다면 거기서 한 걸음 좀 나아간 것 같아요. 약간 못돼지고 발랄해지고 그 전에 캐릭터물의 역사가 워낙에 다양하고 깊어가지고 그런 걸 읽고 뭐 이렇게 옆에서 자연스럽게 호흡한 사람들이 조금 더 나가서 잘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좀 이 시리즈를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캐릭터물이 나오면은 이게 8마리든 뭐 5마리든 간에 각자의 캐릭터성이 부여돼 있잖아요. 이름도 있고. 맞아요. 대장 한 마리라도 네네, 조금 부각돼 있고. 그렇게 튀는 그런 어떤 인물이 있는 반면에 이 시리즈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집 정말 통으로 이렇게 한 이 8마리 야옹이가 우당탕탕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 점도 좀 약간 다른 캐릭터물에 비해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일단 시리즈가 2012년도에 일본에서 처음 나왔는데 8년을 꽉 채워서 이어가고 매년. 계속 또 신간을 내고 있다라는 거는 대단한 성공이죠. 그 주축 작가의 그 끈덕짐도 대단한 것 같아요. 매해 다 고정적으로 내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시리즈도 이어가고 펭귄 남매 막 이런 거. 아 이것도 이 야옹이도 일기책도 있어요. 일기책이 따로 있어요? 네, 한 권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이어가려고 하는지 어쩐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마르가리타 시리즈도 이렇게 좀 작은 판형의 글 중심의 책인데 우당탕탕 야옹이 캐릭터로 조금 더 모험을 펼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괴물 나오고 뭐 이랬던가 아무튼 그렇군요. 자,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해보고 다음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책은 내 이불은 바다야. 미로코 마치코 님이 글 쓰고 그림까지 그리신 책인데요. 이 책은 빵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제목에 나오는 이불을 빵으로 좀 적절히 비유를 잘한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처음에 잠을 자요. 누가요? 주인공이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데 바다 속에서 잠자고 있어 면지에서 자는데 우리가 이제 이불을 가지고 이제 많은 되게 상상을 하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도 이제 이불이 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처음에 보기는 했어요. 근데 이걸 여러 번 이제 보다 보니까 바다라는 이미지를 자기가 안고 자는 그 고양이 한테 전해주고 싶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혼자만 이제 덮고 자는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꿈에서도 보면 이제 고양이한테서 이제 조개들이 따라 나오는데 알고 보니 이 고양이는 이제 새끼를 뵌 고양이였던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새끼를 보고 나서 그 다음날 밤에 잘 때도 고양이 새끼들을 옆에 두고 자는 것 같아요. 옆에 두고 자든지 좀 이 부분이 그림이 조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긴 했거든요. 갑자기 고양이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또 조그만 고양이여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큰 고양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고 이제 고양이들을 만지든지 포근하게 느끼면서 잔 것 같아요.
그렇게 자다가 보니까 꿈에서 이 고양이의 아기 동물 냄새라 그래야 되나? 그런 따뜻한 그 냄새가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고 보니까 빵 굽는 냄새랑 자연스럽게 예지몽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빵을 이렇게 딱 먹고 그날 빵이 또 되게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 이불이 이렇게 또 빵같이 느껴졌는지 빵도 또 보들보들하고 또 그죠? 가볍고 푹신하고 그렇기도 하니까.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게 아침에 먹었던 빵이 얼마나 맛있으면 발이 이불 밖으로 나온 이 상황을 자기가 빵을 먹고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밤에 스르르 드는 이 장면이 아 요거 참 괜찮다. 빵 이불을 먹었기 때문에 발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라고. 네, 다른 상상은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꿈 속으로 또 빠져드는 것 같아요. 빠져들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스릴러가 나온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의인하고 봤는데 이 장면이 있어서 또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가운데는 좀 살짝 생략을 하고 밤에 잘 때나 이렇게 나를 지켜보고 있는 뭔가가 또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그 잠들기 전에 막 놀다가 급격히 다운되는 그 심리 상태를 이렇게 감당이 좀 안 돼서 이렇게 잠투정하고 하듯이 이렇게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이제 보여줬나? 하면서 이제 누군가 나를 이렇게 뭐 살금살금 다가도 오고 있고 보고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앞에 낳았던 새끼들이 이제 자기를 이렇게 깨우고 있던 거였죠. 밥 달라고. 배 위로 올라와서 밥 달라고. 이게 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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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는 모습이 나오지만 이게 전체적으로는 딱 이렇게 잘 묶여가지고 잠에 드는 아이의 어떤 그 심리 어떤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날 있었던 일을 이제 생각하는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표현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림이 친절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또 볼 때마다 계속 새로운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이상하게 쉽지 않았어요.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되게 쉬운,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딱딱 보이는 그림책은 한 번 읽고 딱 말잖아요. 그쵸? 다 봤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는 가끔 이렇게 보면 또 처음 보는 것처럼 읽혀지고 이번에 이 책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다시 몇 번 봤는데 딱 봤을 때 내가 느끼는 거랑 또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좀 이거를 보고 이게 되게 어려운 책은 아닌데 글도 되게 조금 시적으로 반복되게 적어놓고 그림도 딱 전달하고 싶은 그림만 이렇게 좀 거칠게 그려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게 보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비유도 너무 좋고 저는 재미있게 잘 봤던 그림책이었어요. 빵도 나중. 그 장면 진짜 좋아요. 계란이 발린 것 같은 식빵을 덮고 있는. 그러니까. 냄새랑 뭔가 그 포근포근한 그 느낌이 느껴지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저 장면.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저게 식빵으로 등장한 이유. 그러니까 이 연계가 빵을 먹어 치우면서 예를 들면 이불이 차버려져서 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먹어 치우고 누군가가 다가와서 먹어 치워서 또 새로운 이불을 들고 왔는데 나한테는 뭔가 기회가 없는 그런 이불? 근데 같이 그 와중에서도 뭔가 상생을 하려고 내 이불을 같이 또 제공해 주면서 같이 따뜻하게 잠을 자려고 했으나 그것마저도 약간 살짝 되지 않았다? 이불을 덮고 자는 그 많은 감정들, 행위 이런 것들이 그 시각적 상징물로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늑대가 나는 날에서도 약간 이런 느낌이 네. 되게 강했었거든요. 맞아요. 연이어서 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 요 코끼리 이불 덮어주는 여기 그 바다 코가 시려워서 자기의 그 바다 이불을 덮어주는 장면은 저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인위적인 억지스러운 설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렘수면 상태 아니야? 렘수면. 렘수면. 네. 네. 깊은 바다에 까만 바다에 들어간 이거 자체도 좋고 다 좋은데 앞에 이렇게 되게 포근했
살아왔던 이미지에서 갑자기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려면 어떻게 작가는 고민을 해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분은 이런 흐름을 선택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늑대가 나는 날이랑 되게 진행 과정이 비슷한 것 같아. 저 책 가져왔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결합되는 이미지 같은 것도. 네네네. 네, 네. 상당히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뭔가 이런 상황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선잠의 상태에서 깊은 잠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런 선잠이 이제 깨어나는 과정의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요 다음 책까지만 저는 우선 봤는데 흑이야라고 뭐 나왔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 번 보면 알긴 알겠는데 아 점점 이분은 이렇게 푸는 방식을 이제 또 해보는 것인가. 이분 정형화된 작가가 아니고 그 화가와 일러스트레이션의 어떤 경계선에 있으시는 분이라서 주관적인 어떤 표현에 훨씬 더 기대어 있고 그다음에 색상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붓질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해서 올리기 때문에 대상과 느낌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뜻 딱 알기는 쉽지 않으나 자꾸 보게끔 만드는 이걸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내고 싶고 뭔가 호기심이 드시는 분들은 계속 보게끔 만드는 힘이 있죠. 이게 제일 친절한 책이었던 것 같아. 뭔가 근래에 나왔던 작품 중에 짐승의 냄새가 난다는 정말 어려움의 끝이었어요. 아, 근데 실제 원화전을 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황진희 선생님이랑 같이 그 일본 여행 가가지고 일본 미술관 투어, 도서관 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갔을 때 마침 이분이 개인전을 했었어요. 동경에서. 이야. 실제로 보면 일러스트 엄청... 아니고 회화 그러니까 일러스트를 썼던 그림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작아서 회화는 막 4-5미터짜리도 있었고 늑대가 나는 날 그림을 보니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연작이 막 이렇게 있고 벽 되게 거대한 벽을 채울 정도로 힘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보다는 주로 동물을 그리고 주로 되게 낯설고 기괴한 느낌을 갖게끔 그리시는 편이라서 근데 그 느낌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생경하고 이런 거를 보고 있는 나 자신이 어둠 속에서 눈이 이렇게 호기심으로 번쩍이는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보게끔 만들더라고요. 기운이 되게 좋아. 그림책에 이렇게 딱 프레임을 딱 이렇게 짜야 되잖아요. 보면 확실히 그림을 다 못 담았다라는 느낌의 프레임들이 또 좀 있었거든요. 잘라놓은 것들이. 그래서 아, 그렇게 큰 그림을. 인터뷰에서도 보니까 본인이 어떤 서사를 꽉 잡고 가는 거는 잘 안 떠오르시는 것 같고 뭔가 소재가 이렇게 떠오르면 그거를 마음대로 막 표현을 하실 때 약간 편집자하고 같이 의논을 하시면서 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디로 튈지는 몰라. 회화하는 사람 특유의 그냥 쭉 발상을 펼치는 지금 이런 것들도 뭔가 편집자들이 많이 이렇게 마감을 해주지 않았을까. 무한대로 막 펼쳐가는 상상 둘 다 진짜 그런 감정적인 게 그래도 그 잠자리에 누워서 느낄 법한 그 감정이 공감이 되는 바가 있어서 조금 어려워도 설득력이 있게 다가오긴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기획자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되게 이야기를 어떤 이미지에서 시작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딱 어떤 장면 혹은 단어, 문장 뭐 이런 데서 시작할 때가 있긴 해요. 그것도 뭐 소재적인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 문장을 내가 딱 잡았을 때 나의 본능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가를 끄집어내려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작가들이 그걸 막 재밌게 노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했을까를 계속 집요하게 물으면 아, 내가 이런 걸 원했구나 라고 하는 그 상이 좀 떠요. 그러면 그걸로 좀 이렇게 엮어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거기까지 잘 못 가시고 기획이 좋으니까 출판까지 이어졌을 때 그 집요함을 조금 놓는 경향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림책을 진짜 하면 할수록 김공국님 말씀대로 내가 안에서
내가 가진 나의 생각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것만 결국은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발상은 딱 스쳐가는 이미지로 딱 했다가도, 와, 그래서 더 그림책이 조금 더 돈이 안 벌려도 멋있다. 이래서 한번 전제가 슬픕니다. 맞들인 사람들은 못 떠나, 돈이 안 벌려도 떠날 수도 없고. 이게. 아니 근데 나는 좀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좀 메모하고 생각해둬서 그 생각하는 시간 있잖아요. 이게 내가 뭘 원했을까? 그러면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가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하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착수할 때부터 끝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노는 줄 알아요. 근데 잘하구나. 정말, 정말 아니 뭐 다 다른 분들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정말 노는 줄 알아요. 생각은 할 때 하니까 결국 결과물들은 그래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일한다고는 생각 안 되니까. 그 많은 그 그림 잘 그리는, 특히 그림을 정말 옛날부터 전공하고 쭉 그려오신 잘 그리는 분들한테 그게 되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꽤 있어요. 그림으로 그냥 빨리 풀어버리고 싶어하고, 공공님이 아까 얘기하신 어떤 목적의식이라든지 뭔가 기획 방향, 의도 이런 것들이 계속 그걸 고민하고 더 날카롭게 이제 특성들을 벼리고 막 해야 되는데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그런 걸 잘 못해. 근데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그걸 언어화해야 한다고만 생각을 해요. 언어화해야 한다. 당연히 어렵지. 근데 나는 그게 꼭 말 잘해서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그림 그리는 언어로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살짝 부족하다? 좀 아쉬울 때가 많죠, 그럴 때. 그리고 또 나는 이제 그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자라서 혹시 이런 면이 있나요? 혹시 저런 면이 있을까요? 아니면 왜냐면 난 엮어내고 싶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 시장 안에서 드러내고 엮어내고 싶잖아. 그러면은 또 자기를 되게 제어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면 또 유치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면도 있고. 나도 창작을 해보니까 그런 면이 있더라. 이게 단순히 되게 흥미로운 소재와 첫 스타트, 중간에 어떤 절정, 결말에 어떤 그 상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얘기가 되어야 되는, 내가 이 얘기를 꺼낸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이유가 그냥이라고 해도 그 그냥이 도대체 왜 그냥일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대부분 작가들 그냥 가다 보니 그런 게 되게 많았더라. 언어화해야 돼. 언어화를 어린 시절엔 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고수가 되면 그냥 했어 이래도 아, 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두근두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구 작가의 두근두근이죠. 우리의 생감자. 생감자의 첫 책입니다. 이 책은 2015년도에 나왔는데요. 사실은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 작업 자체도 조금 오래 걸리고 제가 가끔 처음 발상이 된 그 순간서부터 그 글로 돼 있었거든요. 처음 발상을 딱 봤을 때, 근데 그 글로 되는 그 순간서부터 출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PDF가 있는가를 작가들한테 가끔 보여주거든요. 그 예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가는 게, 아까도 뭐 그런, 그러니까 호기심? 나의 그냥이 도대체 뭘까를 찾아가는 부분이기도 했지만, 이석구 작가님이 되게 분명한 면은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의 두근두근 있잖아요. 공포의 두근두근이 설레임과 기대의 두근두근으로 변하는 걸 표현하고 싶다라는 본인의 그 의도가 좀 분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 이야기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 사실은 중심이 흔들리지는 않았었거든요. 이 책에 이제 완성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브래드 씨라고 하는 부끄러움쟁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우냐면 낮에 도저히 자기 집에 두드리는 사람조차 허락을 못했어.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었어. 근데 이 사람은 빵 만드는 게 취미야. 막 여러 가지 빵을 너무 미친 듯이 그냥 소라빵, 크림빵, 바게트, 롤빵, 호밀빵 못 만드는 빵도 없고 막 혼자서 팔지도 않는 빵을 미친 듯이 만드는 게 너무 좋은 그런 사람인데
재료상이 와도 그 재료상을 만날 수가 없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낮에 자기가 빵 만들고 있으면 혹시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야밤에 혼자서 정말 으슥하게 하이라이트 딱 때리고 빵을 만들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낮에 도착한 재료를 들고 온 사이에 문 잠그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러고서 문을 덜컥 열고 들어온 코알라하고 만나게 돼요. 아유 맛있는 냄새에 잠이 안 와서 막 이러면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들어와가지고 맛있는 빵 냄새에 이끌려왔다라고 하는데 브래드 씨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책상 밑에 숨눈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잠을 못 잔다는 코알라를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카스테라를 만들면서 딱 대접해주면서 얼굴을 눈을 못 마주쳐. 그래서 막 쟁반으로 얼굴을 가리고 쓱 빵을 내밀어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뻔뻔한 코알라는 그러거나 말거나 너무 맛있는 그냥 그 카스테라를 콜라당 먹고 그 폭신함에 빠져가지고 쿨쿨 잠을 자고 뭐 거의 이튿날 아침에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어요. 세상에 그동안 이 브래드 씨는 얼마나 그 가슴을 졸이면서 코알라는 언제 가나 그랬을까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고서 또 며칠 뒤에 누군가가 빵 냄새에 또 문을 두드립니다. 변비에 걸린 생쥐였어요. 또 이게 불쌍하단 나머지 문을 빼꼼 열고 눈만 보이게 뭐 꿈뻑꿈뻑하다가 야채빵을 만들어주고 그 덕분에 생쥐는 변비를 해결합니다. 그 뒤로 저기 생쥐가 변비에 걸릴 때마다 브래드 씨를 찾아왔대요. 그러고선 또 며칠 뒤에 문을 탕탕 두드렸는데 길 잃은 양이 와요. 너무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길 잃었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서 너무 추워 막 이러니까 불쌍한 양에게 목도리도 둘러주고 따뜻한 호빵을 만들어주고 길도 가르쳐주었겠죠. 그런 뒤에 또 며칠 뒤에 커다란 곰이 그냥 살이 쭉 빠져가지고 온 거예요. 요새 입맛이 통 없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서 주로 밤에 맛있는 냄새가 나서 찾아오는 동물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도 못 들던 브래드 씨가 점점 문을 열고 문을 활짝 열어요 나중에는. 그리고서 그냥 고양이 떼가 문장이 없어졌어 나중에는. 고양이 떼가 그냥 미친 듯이 와서 붕어빵을 받아가는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브래드 씨는 빵집을 열게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왜 빵집을 열었을까? 작가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동안 빵집이 아니었어? 아니었어. 혼자서 취미로 만든 거였어. 근데 왜 빵집을 열었을까? 내가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생각해봤어. 작가하고 의논은 안 했거든? 빵집은 당연히 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 재료값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렇죠. 맞아. 그래서 내가 빵집이 아니었냐고 물어보고 어쩐지 가격이 생겼어. 그 여태까지 조그마한 재료상한테 받아서 밀가루 받아가지고 그냥 진짜 백수였구나. 취미사업 만들던 이 브래드 씨가 빵집을 열고 이제 재료를 마음껏 쓰면서 빵을 팔기 시작했어. 빵도 만들고 사람들도 만나고 동물도 오고 사람도 오고 이제 용기가 생겼죠. 그리고 문도 유리문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만 두드리고 자꾸 사라지는 일이 생겨요. 누군가가. 근데 그 문소리에 그리고 사라지는 그 발소리에 브래드 씨는 압니다. 동병상련.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러고선 곰곰이 생각하다가 빵을 하나 만들어요. 왠지 나랑 닮은 그에게 빵을 선물해줘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빵을 줄 수 있을까. 노을이 지고 문 두드릴 시간이 되어서 마당 앞에 테이블을 놓고 새로 구운 빵을 놓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이제 음료수를 들고 야 목마르지 않니? 이러면서 쫙 다가갔는데 웬 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먹던 빵을 떨어뜨렸어요. 알고 보니 덩치만 컸지 엄청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빵을 먹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마지막 장면에 우리 브래드 씨는 고개를 그냥 빳빳하게 들고 막 즐겁게 얘기하는데 사자는 등을 구부리고 고개를 푹 숙여서 털에 얼굴이 가렸어요. 의자에만 이러고 있어요. 손. 아니야. 그리고 의자 보세요. 이게 무게에 눌려가지고 그리고 뒤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뺀 거지. 아, 네. 부담스러운 거지 브래드 씨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다음엔 또 누가 두근두근 빵집에 찾아올까요? 라고서 마지막 면제를 딱 보면 펭귄 소문 듣고 왔어. 북극에서 남극에서 찾아온 그 마치 여행객이 이렇게 맛집 투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을까 보면 맨 뒷페이지에 빵이라는 뭐랄까 무크지 네. 개간 잡지죠. 잡지에 여기 특집 남극에도 빵집이 있다 이러면서 보고 온 펭귄들 얘기들이 이렇게 뭐야 가서 차리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아 얘들이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혹시 가서 차리는 것인가? 남극에도 빵집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 얘네가 가서 만들었나 보다 취재해서. 이 작가 사실 일러스트 공부를 좀 하고 오랫동안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하다가 첫 책을 낸 거라서 그림책을 많이 봤잖아요. 표지서부터 면지 시작하네. 이렇게 예, 연계되는 뭔가를 되게 많이 계산을 했던 거예요. 아는 바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되게 분석적이시다. 그렇죠. 예, 또 완벽주의자에다가. 그리고 이 집도 그 모형이 있어요. 이 그 모티브가 토스트기. 그래서 이렇게 그 어디에서 이렇게 딱 볼 수 있냐면 여기 맨 첫 번째. 네네네. 거기가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가 불이 켜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밤에 이런 거 보면 토스트기 그 옆면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완전체 빵집을 열고 나서 완전체가 되잖아요. 아 그때 문이 달린 곳이 옆면이라고 봐야 되겠구나. 그렇죠. 네. 네. 진짜 빵이 구워져 나오는 곳인 거네요. 집요하신 분. 그러니까 주로 그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나 이런 거 설계했다 말. 백수 시리즈. 온 세상이 하얗게 같아. 내가 어쩌다 보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들고 내다 소개했네요. 근데 그 온 세상이 하얗게는 사실 백수라기보다 그 작가거든요. 작가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백수라고 노는 줄 안다잖아. 아 이분도 직업인이에요. 브래드 씨도 직업인이 되었죠. 그러려고 연습하고 있었겠죠. 근데 어느 이석구 작가님이 진짜 빵을 좋아해요. 빵뿐만 아니라 먹는 거 자체를 되게 좋아하고 요리도 잘하고. 좋아해야지 이렇게 잘 그리죠. 좋아하면 이렇게 맛있게 못 그려요. 맛있는 걸 찾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사실 팟캐스트 끝나고 어딜 갈까 그러면 또 이석구 작가님 막내이기도 했었고 그때 이렇게 맛집을 이렇게 근처에 찾아서 갔었어요. 이게 뭐 괜찮다는데요? 뭐 이러면서 먹으러 갈까요? 뭐 소문에 들렸어요. 우리는 하나도 몰라. 아, 빵 맛있어 보인다. 근데 저는 되게 특이하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들어있는 빵보다는 뭐가 안 들어있는 빵을 되게 좋아했고 탄수화물 중독자들 밥 같은 빵 좋아하는 거 그러고서 저는 그 곰보빵을 되게 좋아했어요. 곰보빵 뭐라 그래? 진짜 소보로 빵. 아 그건 저기 뭐 일본 말 아니야? 근데 정식 말이 있겠어요? 네. 팔 때 소보로 빵이라고 파는 것 같아요. 일본은 멜론빵이 거의 비슷한 거죠. 아 그래요? 멜론빵은 정말 멜론 다르다? 향도 나고 이렇게 하고 소보로는 그냥 그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이렇게 가꾸운 빵은 뭘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저기 조금 있으면 꼬르륵 소리 날 것 같아. 나 아까 났어 이미. 곰보빵의 비표준어래 소보로빵이. 아 소보로빵이 비표준어래. 곰보빵은 비하어잖아. 옛날에 곰보빵이 표준어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겠죠. 근데 사실 네. 별로 이렇게 권장어는 얘기에는 요즘 벙어리 장갑이란 말도 안 쓰려고 하는데. 아 진짜. 손모아 장갑 이런 걸로 바꿨어. 엄지 장갑. 그럼 이건 뭐라 그래? 표준어가 곰보빵인데? 소보로 빡써 그냥 우리. 근데 이 책은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되게 디테일이 엄청나게 많구나. 근데 저도 몇 번 보긴 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계속 보게 되는 그림책이긴 했었는데
그 설명해 주시는 게 좀 새롭게 들리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네. 공공님이 함께 작업을 하신 기획자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그냥 읽어내지 못한 뭔가도 잘. 왠지 따뜻한 이야기인데, 아, 이래서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그림이 너무 좋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네, 그림을 먼저 이렇게 딱 잡고 보게 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지는 막 이런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와, 저 빛의 뭐지 마술사야? 연금술사야? 근데 약간 저는 이 장면 볼 때 빛이 이렇게 노을이 막 지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게 꼭 약간 그 왜 오븐에서 이렇게 구워질 때 드는 그게 딱 갑자기 이제 막바지에 그 정말 두근두근 해지는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알라딘에 들어가서 이석구 작가님 책을 쫙 본 게 표지가 지금 두근두근도 배경이 있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네. 누키컷 같은 걸로 구성적인 표지가 돼서 그게 약간 이석구 작가님을 잘 못 드러내는 그 다 기존의 표지들이 많이 그랬더라고요. 표지 잘 못 잡으시는군요, 이 작가님. 아까 그런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내지 그림 너무 멋지게 잡는데 표지를 딱 이렇게 임팩트 있게 잘 못 잡으시는 작가님들 진짜 그림 잘 그리는 분 중에 많은데 아마 다음에 이석구 작가님 표지는 조금 더 그런 배경이 있는 그런 게 온 세상이 하얗게도 딱 그렇게 많이 드러나진 않아서 많지 않죠. 그건 그냥 거의 하얗다 보니까 한 분의 2가 그냥 하얗죠. 눈책이라 어쩔 수 없었고 다음에는 그런 그림 잘 그리는 그 빛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그림이 좀 표지에 실리면 좋겠다 싶네요. 근데 두근두근이 조금 특히 첫 책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작업을 처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도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끝을 못 냈어요. 엔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림을 어디에서 끝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끝없이 펼쳐질 수 있는. 계속 수정하셨어요? 계속 그리고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제발 나한테 보여줘라. 내가 끝내주겠다라고 했는데도 아니요 제가 조금만 더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칠을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칠을 해야 되는지 가늠이 안 되는 거야. 첫 작업이라. 장면 하나하나를 계속 덧칠을 하신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게 자기가 어느 수위에서 이걸 멈춰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잘 그려도 문제는. 아, 딱 고소하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내야지. 됐어. 더 그려도 뭐 큰 차이 없어. 뭐 이거 다 구현 못해. 막 이러면서. 아, 왜 잡혀가세요? 색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뭐 인쇄로 다 안 돼. 막 이러면서. 근데 역시 뭐. 근데 좀 완벽주의자라 네. 성향이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이 누가 집에 가서 뺏어와야 되는군요. 맞아. 그래서 아, 내가 정말 날짜를 정하고 그 근처에 김포공항이었던 것 같아. 집 근처에 김포공항이 있어가지고 카페에서 만나서 뺏어왔어. 아까 넘기다가 양을 맞이할 때 장면에서 이거 옷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입을 막고 양을 맞이하는데 딱 우리 요즘 마스크 안 쓰고 집에서 택배 아저씨 만나요. 너무 놀래서. 이거 성견지명 있는 장면인데. 이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부끄러워서. 그렇죠. 이제 조금씩 얼굴을 어느 정도 완전히 가렸다가 조금씩 문을 조금씩 열고 근데 출판사가 그게 되게 잘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는 그 시각적인 장치가 얼굴, 그다음 문 이런 것들이 서서히 열리는 게 좀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이걸 잘 드러나게끔 해야 된다고 해서 수정을 많이 했고 맞아요. 앞부분에서? 앞부분에서는. 그다음에 뒷부분에서는 결말은 다 됐는데 여기 이제 이석구 작가가 이거를 사실은 연속 동작으로 계속 그려왔어요. 처음서부터. 마치 그 입체파 그림처럼 빵 만드는 장면에서. 그 사자한테 빵을 만들어주는 장면에서. 그래서 이게 연속 동작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석구 작가는 앞에 이렇게 하얗게 뜬 장면들이 있으니까 이 양을 만날 때나 이럴 때 누끼컷처럼 들어간 게 있으니까 여기서도 좀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 작가는 연속 동작으로는 왜냐면 선형적인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 동작이 되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공장에
똑같은 쌍둥이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장면 하나하나가 밀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만화 컷에는 안 어울리는 거야. 이게 그거를 선으로 이렇게 막 표현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다 면으로 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장면을 뒤에 배경을 갖고 가자라고 했더니 이제 꽉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자라고 했죠. 아무튼 신경을 더 쓰셔서 그런지 동작이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그렇죠. 이 요염한 허리 굽히고 이런 자태나 뭔가 이렇게 약간 연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브래드 씨의 그 모습이 되게 확 들어와요. 뻣뻣하게 서 있지 않잖아요. 계속 뭔가 무대에 어떤 배우가 연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개인 작업을 해도 되게 좋을 만한 작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화랑에서 달콤한 그림이긴 한데 그 그림 자체로도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림이 팔릴 만한 작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식으로 작업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도 이 책 나오고 조금 더 지나서 그 우연찮게 작은 책방에서 워너 볼 일이 있었는데 워너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워너가 여기 이 그림 안에서도 그림책이 너무 좋았는데 워너도 너무 좋았어서 근데 저는 좀 그런 작가들하고 되게 많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책을 보여주면 이거는 한국 작가예요? 이런 작가들 있잖아. 그림 잘 그리는. 아니 그렇다기보다 좀 독특한 느낌의 그 화가들이랑 하다 보니까 낯설어서 그런지 책은 많이 팔리지 않는데. 근데 오늘 자폭하는 날이어서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두근두근은 그래도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네. 나온 이래로 계속 그래도 한 해에 한 번 찍고 가는 것 같은데. 자, 네 번째 책을. 네. 카스테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 저의 내용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마지막은 달콤하게. 네, 할머니가 네모빵을 구웠대라는 책이고요. 네모빵. 카스테라 얘기입니다. 여기도 싶다. 되게 귀여운 할머니가 빵을 구워서 이제 시작이 돼요. 할머니가 만든 빵, 네모빵. 할머니랑 같이 사는 할아버지가 먹부 할아버지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외출을 해야 되는데 이 빵을 먹부 할아버지가 다 먹을까봐 걱정이 돼서 말을 하고 가요. 여보 명심해요. 빵을 먹더라도 반은 남겨둬요. 나도 먹을 거니까. 근데 이 마음 너무 알 것 같아요. 왜 남편이 안 남겨나? 약간 제가 이제 이건 이딴 말이야. 이따 많이 얘기해줘요. 이 계획을 사람이 할 때가 있잖아요. 집에 가서 이따 그걸 먹어야지 했는데 없으면 그 절망감이 정말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게 사람 좋은 얼굴로 침을 꿀꺽 삼키면서 아 그럼 남겨놓지 하고 먹었어요. 딱 반만. 그랬는데 갑자기 또 강아지가 다가와서 빵 냄새가 나요. 정말 맛있겠어요.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자기 빵도 아닌데 좀 이건 얄밉네요. 반은 남겨둬야 된다. 할머니도 먹어야 되니까. 하면서 강아지에게 반을 먹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그럼요. 남겨둘게요. 하고서 딱 그 절반을 또 먹어요. 여기서 끝나야 하는데 고양이가 찾아와서 나도 달콤한 거 좋아해 이랬더니 이게 되게 웃긴 구조가 뭐냐면 정작 빵을 만든 주인은 외출을 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도 원주인이 아닌데 할아버지가 강아지한테 허락을 하니까 강아지도 마치 자기 빵인데 고양이한테 허락을 해요. 아유 반은 남겨놔야 돼 할머니 거야 이러면서 고양이도 반을 먹고 또 암탉도 와가지고 또 반을 먹겠다고 해서 반을 먹어요. 암탉이 먹었는데 또 다람쥐가 와가지고 또 반을 먹고 사마귀까지 나와갖고 사마귀까지 딱 반을 먹게 됩니다. 꿀벌이 또 날아와서 꿀벌도 달콤하니까 이 반을 또 먹겠다. 할머니가 이제 돌아와 보니까 큼직한 네모빵이 조그만 네모빵이 됐네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유 난 딱 반만 먹었는 걸 하고서는 막 이렇게 손사래를 쳐요. 아니죠 얄미워. 그랬는데 줄줄이 먹은 이들이 아 저도 딱 반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다 반만 먹은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손톱만큼 빵이 남아서 할머니가 약간 이게 심통이 난 얼굴로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할머니가 이제 모두를 꾸짖으니까 줄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죄송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여요. 좀 미안하니까 이제 다들 강아지는 살구를 가져오고 다람쥐는 호두를 가지고 오고 사마귀는 딸기를 가지고 오고 할아버지는 장미꽃을 가지고 와가지고 할머니의 식탁을 꾸며주고 그다음 그 빵 손톱만한 빵 한 조각에 이렇게 뭐 팬케이크랑 이렇게 호두랑 살구로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할머니가 먹을 수 있게 꾸려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필요 없어. 카스테라 내놔. 결국 할머니는 카스테라를 먹지 못했다. 손톱만한 카스테라 드신 거죠. 빵이 어디까지 줄어들 것인가를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면서 살펴보게 되는. 수학동화인가요? 네, 약간 그런. 도형은 아니고요. 저 이거 서점에서 사실 그림만 이렇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수학동화인 줄 알았어요, 사실. 아, 진짜? 그림 여기서 읽었는데, 몇 분에 몇이지? 1, 2, 3, 4, 5, 6. 여섯 번 반복하면은 2의 6승분의 1인가? 수학을 잘하시는군요. 이거를 처음 보는 아이들은 이 반의 반의 반 개념을 되게 재밌어 할 것 같긴 해. 되게, 반인데 분명히 똑같은 글자의 반이라는 글자인데 크기는 자꾸 작아져. 그리고 이제 카스테라가 딱 도형상 이렇게 되게 나누기 되게 좋은 그거를 선택해서 이 카스테라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빵 여러 개 봤지만 제일 먹고 싶어요. 저 원래 카스테라 좋아해서. 아까 여기 두근두근에서도 대단 그림체 코알라한테 카스테라 줬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어쨌든 카스텔라라는 말이 제목에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잘 없죠. 그렇게 구체적인 빵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여기도 네모빵이라고 했겠죠. 아마 약간 수학 그림책 같은 느낌을 더 주려고 그랬을까? 네모라는 카스텔 단어. 원래 일본어 제목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랜마스 케이크가 원제예요. 아, 일본 제목은 없어요? 일본 책 봤죠? 네. 이걸 누군가가 읽어주셔야 파쿠파쿠는 잘 모르겠고 한 분은 반. 반. 아. 파쿠파쿠는 무슨 뜻일까? 그러면 거의 이 한국어 제목은 그런 거 거의 같은데? 창작해서 나온 거네요. 아, 입을 연이어 크게 벌리는 모양이래.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모양. 절반만 쩍 뭐 이런 냠냠을. 쩝쩝 쩝쩝 냠냠. 뭐 절반만 먹었어 이런 말 할 때 왠지 반복될 것 같다. 그림이 너무 독특하고 드로잉이 재밌어서 좋은 것 같고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살려져가지고 표정이 살아있어요 지금.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미안해할 때 표정도 귀여워.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할아버지 저 콧구멍 감정 그림 너무 눈알 근데 이게 서양인 같은 느낌이 진짜 이 책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일본 책스럽기보다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모습 자체도 뭔가 야,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뭐 50, 60년대에 나왔을 것 같은 그런 꿀벌까지 와가지고 딱 반을 먹었는데 그나마 정말 손톱만하게 반이 남아있다라는 것도 대단하다. 그쵸. 맨 뒤 완다가 그 뭔가 이런 그림 생각난다. 반에 반에 이거 수학 그림책 맞네. 아까 그 제논의 역설, 그 화살의 역설 있잖아요. 조금만 가면 조금만 가면 도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도착이 되지 않는 뭐 무한 뭐라더라 그 무한 등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가요? 근데 그게 무슨 역설이었는지 좀 까먹었어. 그것만 생각이 나. 반. 결국은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데 계속 반. 이게 되게 화려한 상상력과 소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재미있게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사람을 끌고 가게 하는 이런 힘이 있는 그림책은 너무 부러워요. 그러게요. 쉽게 한 것 같은데. 그 긴장감을 현혹하는 네. 할아버지에서 약간 화가 나려고 그러네. 저도 이거 먹을 걸 내는 아니 다들 할머니 거를 먹은 거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먹을 걸 다 가져왔는데 살구와 팬케이크, 호두, 꿀, 딸기를 가져왔는데 할아버지는 장미꽃을 가져왔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 영감이야. 우리 너무 남편한테 투사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영감이 자기 거 반을 먹은 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아 그쵸. 그 자기는 반 먹겠다고 말했으니까 제일 많이 지켰어야지. 남은 제일 반을 지켰어야지. 난 팬케이크 말고 카스테라. 그 와타나베 테치타는 남자 아닐까 혹시? 이 남자의 입장을 대변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난 미로코 마치코의 성별이 궁금해졌어요. 여자예요. 여자인 거죠? 네. 그니까 코가 들어가니까 여자일 것 같은데 그림이 굉장히 이거 거칠어 과감해서. 필명이에요. 아, 그렇구나. 데치타. 아, 이 와타나베 데치타라고 하시는 분이 남자 맞고 아내와 아이 둘과 함께 호주에서 살고 있네. 아, 글 작가가. 번역과 저술 활동을 하고 있대.
그림 그린 사람은 나이가 많으신데 가로 편집장을 한 뒤 일러스트레이터 및 작가로 활동 중이시래요. 북 디자이너 상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어린 남자애를 되게 잘 알고 있었던 거야. 자식 같은 사이인 거지. 와타나베 씨도 그렇게 젊진 않은데 62년생 어린 남자라기에는 아 47년생이면 62년생이면은 조카뻘 정도 되겠다. 47년생이면은 내 나이 또래 그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62년생은 좀 조카 정도 되겠네.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게 아니었을까? 유추를 해본다. 왜냐면 할아버지 코가 너무 커. 이거 완전히 그 다음에 스킨헤드야. 완전 서양인 할아버지의 그 느낌. 그리고 약간 할머니도 호호 할머니 헤어스타일 이렇게 마른 거부터 외국 그림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검은색 치마 이렇게 원피스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유럽풍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클래식한 그림책의 느낌을 좀 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이하다 그래야 되나? 조금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이걸 이렇게 봤을 때 아 만약에 우리나라 작가나 아니면 이제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려봤으면 이런 부분은 빵이 줄어드는 부분은 어떻게 표현했을까라고 생각을 딱 해보면 아 그럼 이분은 빵이 줄어드는 거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 보면 이제 빵도 심지어 이렇게 바닥에 걸쳐 있잖아요. 맞아요. 트리밍 되어 있죠. 어떻게 잘라놨는지 그런 게 참 관점이 그림 그릴 때도 이제 자기만의 관점으로 그리는데 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글을 받았을 때 그림으로 풀기가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해놓은 걸 보니까 오,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자꾸 이렇게 보고 싶어지는 얼마나 남았나.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 코딱지 만하게 남았어. 이걸 하려면 빵을 미리미리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근데 그쵸. 또 줄어드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인물 캐릭터로 쫙쫙쫙 풀어간 게 참 정작 할머니 때 와서는 빵이 안 보이지 않아? 네. 할머니 눈만 튀어나오는 이 장면으로 그냥 정말 작구나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어. 띠용. 야 연출 잘했다 야. 진짜. 그렇네요. 아니 저거는 저기 신세계인데 계속 도대체 얼마나 남았길래를 궁금하게 해서 이제 이 반에 반에 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군더더기가 없이 그리고 다 반성하는 모습이 근데 나는 저 화살표 나오는 건 조금 아쉽다. 저렇게 뭔가 증상식이 있는 것처럼 아 좀 다르게 연출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저 조그만의 하나를 좀 더 크게 딱 보여준 다음에 반의 반이 되는 거를 보여줬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너무 이렇게 한 장면에 다 같이 근데 이제 애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마 만들었을 거야. 혹시라도 이제 보여준 바가 없으니까 할머니는 저걸로 윈했나? 카스테라가 아닌 팬케이크를 먹음으로 인해서 윈하셨다고 볼 수 있나? 할머니가 좋아했으니까 일단 그림책은 만족스럽게 끝내야 네. 되니까 아, 그리고 할머니가 불만... 제일 온전한 걸 먹었어요 결국엔 아, 할머니가 좋아했다라고 끝난 거니까 뭐 좋은 거겠지? 그쵸 웃고 있으니까 찝찝한 느낌 아니 나 할아버지가 자꾸 용서가 안 돼서 애 키우는 집에서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식탐 있는 남편이 기껏 애를 위해서 막 온갖 정성을 들여서 먹을 거야. 남편이 다 먹어? 그런 집들이 꽤 있대요. 우리 남편이 식탐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일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가끔 애 주려고 남겨놨는데 남편이 먹으면 막 구박하긴 하지. 애초에 처음부터 뭐 건들지 마 이 부분은 하면서 근데 그게 이렇게. 이게 할머니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아마 말을 했겠지만 이게 막 매번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할아버지는 3단 케이크를 가져왔어야 했어. 그래야지 용서가 되는 거였어. 맞아요. 장미꽃이라니 이게 웬 말이죠. 성인판으로. 근데 내가 저거 좀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그 양말을 벗어서 빨래통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 를 실행시키기까지 한 8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 야 진짜 얘기 안 듣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잔소리한다고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번 대판 싸우고 나니까 야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다. 근데 그게 8년이 걸렸어.
생물. 거기 뒤에 이제 나와야죠. 먹을 게 남지 않았을 때는 꽃이 아니라 먹을 것으로 가져와. 그러니까요. 다 먹을 것으로 갚는데 할아버지 제일 많이 먹은 할아버지만. 절반 제일 많이 먹어놓고 절반 맨 처음에 절반을 먹었으니까. 할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몫이야. 그래요. 표정도 보면 할아버지 꽃 가지고 올 때 표정이 이것도 왠지 자기를 위한 표정이잖아. 이 책이 오게 티네. 개그를 담당하고 계신 분노를 이렇게 분노와 개그. 오늘 책들이 다 빵과 동물이 나왔어요. 진짜 그렇네요. 아 진짜. 그리고 한 권은 한국 책이지만 세 권이 다 일본 책이었어요. 근데 이런 소재적인 표현이나 이야기들은 좀 일본이 강하긴 한데 요새 연달아서 나왔죠. 네, 네. 빵책 이 평범한 식빵이랑 식빵집 그리고 한국 또 책으로 작년이었나 슈크림빵. 아 맞다. 제멋대로 슈크림빵이었나?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빵이 중심인 뭔가 주인공 빵이 주인공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빵빵빵빵 거릴까요?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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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빵. 요즘 뭐 관심사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트렌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소재들을 그림책으로 담을 생각을 많이 못하다가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생기는 창작의 흐름이 있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또 실제 좀 몇 년 전부터 이런 빵지술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이렇게 어른들이 만드는 책일 거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어떤 또 관심사도 빵을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됐다 그랬나? 미디어에? 자기의 그 오타쿠적인 그런 관심을 네. 그림책 창작에 담아내는. 네. 아니, 근데 되게 신기하다. 식빵 유령도 그렇고 평범한 식빵, 저 네. 식빵집도 그렇고 계속 그 식빵 이게 마치 약속한 듯이 줄줄줄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꼭 보면은 어떤 주제나 소재의 이야기가 연달아 쫙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왜 몇 해 전에 뭐 수영장 책 막 나오고 아 그렇지 막 무슨 책 막 나오고 목욕탕 책도 연달아서 막 나오고 왜 그럴까? 어디에서 이렇게 누군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다니까요. 어떤 소재가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쫙 떠돌아서 이렇게 공 이렇게 막 뿌려지는 것 같다. 이게 어린이 책뿐만 아니라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또 각자가 만들 때는 이게 저 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몰랐을 텐데.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거 해봐야지 막 하고 했을 텐데 다 같은 마음으로 근데 평범한 식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캐릭터 그림책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자존감에 관한 부분이에요. 나다움 나다움이란 표현이 여기도 막 나와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저도 평범한 식빵 조금 기대했는데 그 약간 빵에다가 서사적인 걸 넣어서 약간 기대했는데 이제 조금 요즘 저런 소재나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책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많아요. 나는 제가 부러워. 나는 제가 되고 싶어. 막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나는 나인 대로 소중해. 이런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요즘. 맞아요. 요새 좀 그러니까 작년에 네. 되게 많이 쏟아져 나왔던 그쵸.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신인 작가들을 이렇게 구상하는 거 봤을 때도 그런 류의 일상에 되게 조그만한 되게 미시적인 소재를 들고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풀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완성도는 높기는 한데 막 특이점이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백유연 씨의 저 식빵집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분명히 지금 캐릭터를 조금 더 뭔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바가 아니었을까? 네. 이거는 마지막 보시면 다음 책을 예고하는 편이 있어요. 팥죽온천의 밤들이 들어가면서 여긴 식빵집이지만 아마 다음은 팥죽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조금 약간 아쉬웠던 게 백유연 씨 첫 작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많이 드러나가지고 좀 보긴 했는데 캐릭터 완성도나 그림 완성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밤이 저 껍질 있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까는 거는 까는 건데 얘가 캐릭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까지 않고 벗었다 입었다 하면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뭐 조금 아쉽더라고. 얘네들이 벗었다 입었다 할 때 훨씬 더 좀 다이나믹하고 다음에 다시 쓸 수 있고 재밌네요. 또. 다시 또 입고 나왔다 갑자기 또 벗어서 들어가고 송이 외투 상상력이 제일 근데 지금 한번 이렇게 까니까 계속 그쵸. 그 깐밤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 저, 여기서 겉껍질 까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더 이상 저걸 다시 입을 수가 없는 거야. 캐릭터의 일관성도 조금 깨지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도 있고요.
빵이 되려면 옷을 벗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옷을 벗고 다시 이제 입어서 다음에 재밌는 거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또 팥죽에 들어갈 때 뭐 예를 들면 옷을 벗고 들어간다거나 뭐 그 왜 팬더 목욕탕처럼 다시 뭐 예를 들면 그게 그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시작할 때 캐릭터 소개할 때 진짜 그 겉껍질이 있는 상태로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뒤에서 없는 상태로만 계속 끝을 맺으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다시 옷을 입은 걸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다. 옷을 다시 입고 이제 팥죽 온천에 들어가 볼까? 그래서 옷 걸어놔. 근데 뭐 이 작가가 지금 이걸 시리즈로 기획하고 있었다면 옷을 입은 채로 시작했다가 또 재미있게 까는 행위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저렇게 깐밤 상태로 뭐 재료가 된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마지막에도 어떤 걸 찾아 나가는 옷을 입은 상태로 끝났으면 어땠을까. 그래야지 다음 상상형으로 갈 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냥 이렇게 밤 식빵이 만들어지는 과정 거기에 더 이렇게 치중한 것 같죠. 보이게 밤 식빵 하나 두고 아이랑 같이 보면. 그 그래서 막 되게 달콤달콤 맛있어 보이긴 밤 골라내지 말고 먹어라. 아, 골라내는 애들도 있나? 뭐 그런 것도 씹히는 거 싫어하는 애들도 또 많으니까. 우리 집은 밤만 골라 먹는 너희가 제일 맛있는 거 잘 키우셨네. 나도 밤만 골라서 먹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주위에 있는 그 빵이랑 같이 먹으면 달콤하니까. 아 이거 봄봄 거구나. 네. 봄봄이 은근 저돌적이야. 아무튼 우리 작가들 중에도 이렇게 캐릭터 시리즈를 시도하는 작가들이 점점 많아져서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민승지 작가도 시켓했을 때도 그 바발들이 캐릭터가 되는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이번에는 목욕탕 배경으로 해서 오리들이 나오고 막 되게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는 걸 어린이 독자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이입이 잘 돼서 그런 것 같아. 네네. 그런 것도 그렇고 요새 젊은 친구들이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캐릭터 상품이 되게 많이 노출되어 있고 핸드폰 사면서 그런 캐릭터 이모티콘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생활화해서 그런지 얘기들이 그러니까 우리 동갑내기들이 내는 캐릭터물들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달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생활 친화적이고 늘 항상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우리도 이런 쪽으로 더 가겠다. 맞아요. 두 가지가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캐릭터물이 되면서 이거 자체가 완성도가 높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림이 라이트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플랫해지고 그랬을 때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그림 쪽의 그림들이 홀대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잘 팔리게 되면 또 그런 균형을 되게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시도는 많은데 아직 막 이렇게 인기를 일본 이 그림책들처럼 그런 게 없는 이유도 또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너무 뭐 이 역사가 깊은 일본 그림책에 나란히 비교하면 안 되지만 조금 가볍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캐릭터 시리즈를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끝을 못 맺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계관 설정하고 그런 거 되게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작가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끊고 그냥 또 딴 데서 출간하자고 하니까 저는 막 계속 더 이걸 더 쫀쫀해지게 서사도 막 잡고 막 서사를 쫀쫀하게 잡으려면 세계관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전에 그냥 딴 데서 출간 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딴 데로 가버리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쫀쫀하게 좀 하면 더 길게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작가분한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세계관 그렇게 처음에 고생하지. 근데 고생해서 잡아놓으면 이 우당탕탕 야옹이 시리즈처럼 몇 권은 날로 먹을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러면 차라리 이거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몇 번 수정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키워봐야겠다 그러면 아예 전속 계약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데도 딴 데 가는 거야? 아직 계약을 하긴 섣불러서 조금 더 얘기를 여기까지 진전하고 계약하자 이럴 때 이제 그냥 몇 번 해보고 한 두세 번 수정해보고 힘드니까 딴 데서는 당장 이 상태로 책 내자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나는 그건 작가 입장도 좀 이해가 돼요. 기약 없이 계속 수정만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인 거죠. 사실 그렇게까지 수정을 만약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의견 교환이 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갔을 때는 차라리 그냥 백지 계약을 먼저 시켜주는 게 또 낫지 않았을까?
근데 예전에는 많이 그랬다가 결국 안 돼서 무산된 것들이 있어서 이제 언젠가부터는 그런 경험을 한 너댓 번 하다 보니까 서로 너무 힘든 거죠. 하긴 난 딱 한 번 경험 있어요. 계약금을 줬는데 작가가 글을 안 줬어 끝까지. 근데 그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난 되게 좀 야박한 그 성정이란지 모르겠지만 내가 티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분 볼 때마다 그분이 받아간 돈 액수가 머리 위에 딱 떠있다. 글을 안 주셨으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할 수가. 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모토에 내셨어요. 당시 사정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래 날릴까 그러면 날려볼 수도 있는 가격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막 2000년대 조금 그래도 그림책 활발하고 뭐 판매도 창작되면 막 만부씩도 팔리고 그냥 그랬던 시절에는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았죠. 일단 계약해놓고 조금 펑크도 나고 뭐 이런. 그리고 막 3년, 5년, 10년 지나서 책 나오고 이런 일들이. 나 지금 이제 10년 육박하는 그 기다리고 있는 책도 있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출판사들도 다 빠듯해지고 이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게 됐죠. 근데 저는 그 작가는 기다려지게 돼요. 그리고 연락을 끊지 않으시고 계속 미안하다. 내가 지금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라고 하니까 되게 치열함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잠적을 하고 아예 그분은 글작가셨거든요. 글감 자체를 내지 않은 상황은 조금 애매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너무 이런 캐릭터 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원소스 멀티 유저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굉장히 많은.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 이 야옹이는 일본에서 팝업 스토어처럼 그것도 열려서 뭐 갑자기 야옹이 카페가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예고를 하고 뭐 몇 주 동안 야옹이 카페가 열립니다. 재밌긴 하겠다. 그래서 어떤 데랑 협업을 해가지고 고양이 쿠키 있고 라떼에다가 그 고양이 그려주고 그러니까 진짜 원소스 멀티 유저가 되는 거잖아요. 더 할 법도 한데 또 굉장히 소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가게 차려놓고 막 그러진 않아요. 대대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은근히 또 이게 작가의 뜻인지 아무튼 군데군데 조금씩 상품도 내놓긴 내놓는데 막 과감하게 쫙 푸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운이 좋으면 만날 수 있는 상품이더라고요. 인형도 나오고 캐릭 뭐지? 근데 틀 네, 쿠키 틀 이런 것도 나오고 저 카레가 보글보글 나왔을 때 일본에 나왔을 때 마침 그때 일본에 가 있었는데 책방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먹을 것 음식도 팔고 진보초에 있는 그림책 서점이었는데 나 어딘지 진보초 북하우스? 네 북하우스였던 것 같아요. 북하우스예요? 네. 진보초면 북하우스. 네 거기 이렇게 가운데 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맞아. 이 책이 매대 앞에 전면 진열되어 있는데 카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출간과 동시에 카레 음식을 팔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를 맡았어요. 그럼 사야죠. 근데 그 서점 되게 특이하더라. 그렇죠. 그리고 그 앉는 의자가 되게 딱딱하고 되게 높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가운데를 구멍을 파서 여기에 이렇게 테이블들이 있고 이 주변에 이렇게 책들이 이제 있는 건데 나는 여기 안에서 이제 카페 겸 식당 겸 이게 같이 책방이랑 있는 게 그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고민을 하느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책방이 운영되었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점장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나는 되게 생소했어. 이게 음식이나 차를 마시면서 애 유모차도 있고 막 책 보고 난 불안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바뀐 다음 못 가고 그 전에 가봤네. 음식은 없었을 때. 그 가운데 진짜 음식도 거기에 없고 거기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인형이 있었어. 빨간 의자에 곰 인형이 있었고 곰이 책을 딱 들고 있었어. 아 맞아. 그것도 있었어. 그 공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캐릭터 인형 그림책 캐릭터 인형만 쫙 진열해놓고 그리고 그 북하우스가 한국 그림책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서 그때 백희나 작가님 알라딘 굿즈 같은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근처에 한국 그림책도 한국 책 만 모여 있는 네. 2층에 있는 무슨 책거리 책거리예요. 네, 김승복 씨. 네. 되게 그것도 독특하더라고요. 그분 굉장히 잘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 쪽 말고 소설 출판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꽤 성공도 거두고 또 진흥원하고 계속 교류 사업도 활발하게 하셔가지고 워낙에 적극적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재작년인가 K-pop 페스티벌 개최하셨을 때. 맞다. 그래서 준규 씨도 그때 갔었죠. 근데 진짜 진흥원이 우리 맨날 욕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국제 교류에 있어서는 진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해요. 해외에
우리 도서를 수입해간 그 해외 출판사한테 지원 사업도 있고 되게 여러모로 뭔가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드러나 있나 몰라. 출판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쵸? 관심 갖는 사람만 알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저도 보다 보니까 아 여기서 할 게 많네 싶었지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책을 만들 때 저도 저작권 담당을 하면서 이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 독자들만 생각하고 뭐 우리 안에서 하는 것도 급급하지 이제 수출은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뭐 그런데 사실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우리가 책을 만들어서 팔면 참 좋을 것 같긴 하고 그런 다리를 놔주는 데가 이제 그 사업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언어적으로 되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국가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어떤 다리를 놓아주는 게 우리한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국내에서 해외 책 수입할 때 그 외국에 뭐 이를테면 뭐 슬로바키아 대사관에서 지원금을 줘가지고 그 기금으로 수입을 해서 내고 이런 일들이 꽤 많아요. 프랑스는 옛날부터 많았고 덜 알려진 뭐 리투아니아 아니 그런 나라들 몇몇 나라들이 그런 걸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게 필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프랑스는 워낙 작가들한테도 지원 사업이 되게 많고 그런 것 같더라고. 참 빵책을 설명할 거 빵은 얘기는 하나도 안 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는데 빵 얘기는 많이 안 했네. 하나하나 막 책에 대해서 이해할 얘기들이 격가지로 많아가지고 빵 얘기를 별로 못했네. 아니 근데 이제 캐릭터 북이 오니까 좀 그랬던 것 같고 사실 뭐 이야기가 서사가 거의 없는 거는 그 네이블은 바다야 정도만 있어서 네이블은 바다야를 왜 빵책으로 선정했는지 저는 못 봐가지고 대체 무슨 빵이 숨겨져 있을까 한참 저는 반호코도 잊고 있다가 오늘 딱 봤는데 뭔가 왜 진짜 잠들기 직전이 제일 포근하잖아요. 그런 감정을 오늘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식빵을 덮고 있는 장면. 그거 한번 생각할 것 같아요. 이불 덮을 때. 계란물 발린 식빵. 진짜 맛있는데. 근데 되게 옛날에는 그 호청이 있어가지고 바삭바삭 소리가 되게 햇빛에 또 잘 말렸다가 덮으면 진짜 노릇노릇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잖아. 겉바 속촉. 그래서 되게 좋았던 그 느낌이 있는데 나는 잠잘 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이미지로 뭔가 끌어오지 않으면 잠을 잘 못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끌어와야 잠이 들어. 근데 우리 남편은 완전히 백지 상태가 돼야 잠이 든다고 그러더라고. 생각이 멈춰져야.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그쵸. 멈춰지는 그 과정까지 그쵸? 가기가. 소리도 안 되고 빛도 안 되고. 완전히 뭐, 차단이 다 차단을 돼요. 다 해서. 근데 제가 코를 되게 심하게 골거든요. 그 잠에 못 드는 거야. 그래서 귀마개를 하고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귀마개를 해도 막 들어가는지 막 짜증을 확 내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침대를 따로 분리하면 안 되냐 아니면 딴 방에서 자고 싶다 그런데 내가 너랑 결혼한 이유가 뭐냐. 한 이불을 덮고 자기 위해서 나는 결혼한 거다.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아 성도가 허용 안 해주고 그런 거야. 아, 나 진짜 난 놔주고 싶은데. 내가 귀마개 끼고 자거든. 아, 그래? 고통입니다. 놔주세요. 내가 못 놔주고 있어. 좋은 귀마개 소개해드릴까요? 그 3M 그 귀마개를 끼고 자는데 제가 그런 것만 쓰다가 조금 한 2만 얼마짜리 사니까 훨씬 또 낫더라고. 아 그래? 아, 문제는 아침에 못 일어나더라고. 그쵸 너무 차단돼 있으니까 아무런 소리가 알람 다 돼. 암막 커튼에 아. 그리고 자니까 자극이 없어서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런 좀 패단이 있기는 한데 근데 나의 지조는 그래. 그래서 내가 코 수술도 받아보려고 해보니까 소용없대. 그 소용없다고 하더라고. 다시 재발한다고. 힘들기만 힘들고. 코하고는 상관이 없다네. 그쵸. 역시 선배가 가부장이었군. 근데 나는 진짜 이미지로 끌어오지 않으면 잠이 안 들어서. 자기들은 어때요? 저는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완전 까매야 되고 조용해야 되는데 선생님처럼 생각도 좀 해야 돼요. 예전에는 되게 조용해야 되지 않는데 요즘은 소리가 나야지 잘 수 있고 또 소리를 계속 켜놓을 수 없으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 잠 잘 못 이루는 것 같아요. 또 생각보다. 토끼는? 저는 책을 읽어야 잘.
그러니까 아니 뭐냐면 책을 읽으면 한쪽만 읽으면 바로 졸려. 다른 거 다른 핸드폰 막 핸드폰으로 다른 거 보고 있으면 잠이 안 오고 막 맞아요. 너무 재밌고 막 빠져나오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자야겠다 하면은 또 핸드폰으로 리디북스를 켜요. 그래서 지루한 책을 읽으면서 잠들어요.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 책이. 그렇겠네. 반 페이지 읽고서 잘.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모르겠. 근데 또 재미있는 소설을 읽으면은 또 잠이 안 오잖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충기는요? 저는 백색소음이 있어야 잠이 들어요. 예전에는 집이 머니까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나는 뭐라도 봐야 돼 하고 멀리 켜놓고 막 있던 습관이 드니까 그 소리가 있어야 잠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가 근데 꼭 미국 말이어야 돼. 영어나 한국 말이면 제가 귀에 계속 들리잖아요. 미국 말이어야 돼. 외국어를 꼭 켜놔. 난 그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잠을 많이 자고 잘 자는 편인데 잠귀가 애를 낳고 달라지는 게 밝아지는 게 너무 신기하죠. 애 인기척을 느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엄마의 힘이네요. 난 내가 그럴 줄 몰랐거든요. 진짜 잘 자고 막 푹 자고 막 이랬는데 지금도 뭐 잘 자긴 자는데 어쨌든 조금만 그래서 코 고는 소리를 애를 낳기 전에는 못 느끼다가 애 낳고 나서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얕아지셨나 보다. 네. 잠귀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더라고. 변하긴 변해. 저는 애도 없는데 왜 자는 게 달라졌을까요? 층간소음 때문에. 또 그런 적도 좀 있었어요. 위층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듣고 있나? 장난 아니에요. 작가분이 사신다는데. 진짜요? 아, 진짜 심지어. 큰 그림 그리는 그림 그리면서 시끄럽게 할 게 뭐 있죠 도대체.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낮에는 붓을 막 집어던지고 낮에는 주무시는데 밤에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캔버스 짜고 예를 들면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그림만 찍게 그리는 게 아니라 뭔가 활동적인 걸 하거든요. 달그락거리고 떨어뜨리고 밤에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잠 못 잤더니 그다음부터는 그 드라마나 이제 뭐를 보면서 네네. 자는데 그 잠 못 자잖아요. 한국말이니까 그렇죠. 집중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 눈도 되게 나빠지는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이제 불 끄고 가만히 있어도 잠이 안 오니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이제, 잠이 들더라고요. 피곤하긴 피곤하니 그렇게 핸드폰보다 잠자는 게 진짜 안 좋다던데. 그래서 잠이 얕아진 건가 혹시 애 낳고가 아니라 그렇다고도 하더라고요. 숙면에 굉장히 방해된다고. 나이 들수록 잠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경우 없어? 나는 이제 밤새 일할 때가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도 가끔 밤을 새서 일하면 이제 컴퓨터 화면 보고 일을 하잖아요. 막 하다가 새벽 4시 정도 돼서 자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뭐 5시 4시 뭐 이렇게 돼서 딱 누우면 눈을 감았는데 눈 감은 그 위에 그 빛이 있죠. 빛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영상은 없고 눈 안이 되게 밝은 거야. 이 조명 받았던 이 감각이 그대로 살아가지고 그 한 시간 동안 지적지적 하다가 그 조명이 꺼져야 이렇게 잠이 드는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저도 일이 빠듯하게 막 늦게까지 일하고 이럴 때는 그럴 때 오히려 막 드라마를 더 보게 되더라. 집착하듯이. 그러니까 아까 충규 씨처럼 저도 평소 땐 요즘은 조금 여유롭게 일하는 편이어가지고 그 드라마를 안 보고 싶어요. 근데 꼭 그럴 때 일이 막 빡빡할 때 되게 보고 싶더라. 맞아요. 왜 그러지 사람이. 그러시고 막 그러잖아. 일 때문에도 힘든데 그것 때문에도 막 눈 뻘쭘해지고 그 뭐 시험 공부할 때 꼭 소설책 읽고 싶고 그런 마음이지 뭐. 그것도 넷플릭스 싶고. 또 영화 한 편 말고 막 시리즈 6편씩 되는 걸로 막 크라운 달리고. 자, 오늘은 맛있는 빵 얘기. 자, 한마디씩 하고 정리해 볼까요? 오랜만에 온 달보기서부터 해볼까? 빵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한달음에 왔는데 역시나 빵은 소재로서 참 그 매혹적인 아주 맛있는 소재이기는 한데 또 충분히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또 많이 남은 그런 소재라는 걸 또 느끼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소재이니만큼 그래서 또 작가들이 많이 또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소재로.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네. 저는 이제 빵책 전시를 준비해야 돼서
정말 맛있는 빵책을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요즘 빵책들을 보고 있는데 문득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빵은 무엇일까 이런 이 자아적인 고민에 오늘 휩싸이는 시간이 아니었나. 아니 저도 디저트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디저트빵보다 식사빵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류의 책이 없더라고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조금 밍밍한 빵을 다룬 거 책이 많이 없어서 화려한 빵책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아, 예전에 무슨 일본 책 진짜 일본 책 중에 빵책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빵만 뭐 세밀화처럼 그렸는데 그 장면 장면이 너무 군침돌게 맛있게 그려져서 감동했던 책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것 같은데 같은 우리나라에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근데 우리나라에 비슷한 게 나왔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곱고 맛있어 보이는 우리나라도 이제 빵 그림책의 전성기가 오고 있지 않나. 더 맛있는 빵책 기대합니다. 저희 집은 아침마다 빵을 먹어요. 식빵을 구워서 버터와 잼을 발라가지고 먹는 세월이 거의 20년 넘게? 20년이 뭐야? 아마 뭐 친정집에서부터 쭉 그렇게 먹었어가지고 진짜 식생활에 딱 닿게끔 먹었는데 정작 그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빵을 보면서 그 빵의 이야기? 빵 자체에 대한 이야기? 근데 요새 이렇게 보니까 그 내가 맨날 일상에 그 만나는 빵을 가지고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려는 시도들이 있어서 아 나도 좀 내가 맨날 아침마다 만나는 버터말은 이 빵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수다 너무 맛있고 달달한 수다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 꼭이요. 내 마무리가 힘들고.